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한번 선별해보고요. 종목별 상승률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리츠앤코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김진만 팀장의 종목입니다. KG ETS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5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캠트로닉스 살펴보시죠. 28,600원에 편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6.29%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HB 솔루션 1월 7일에 시초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편입가 22,000원이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3.4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HB 솔루션 한번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폴더블 관련주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탄력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조금 이제 상승률은 좀 아쉽긴 했는데 네. 그래도 시장 상황 대비해서는 그래도 변동성이 그래도 안정적이었다라고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간 이제 최근 일주일간 정말 변동성이 큰 장세가 네. 있었었는데 그래도 아직 이동평균선도 이탈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어느 정도 아예 죽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잘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뭐 폴더블 더해서 이제 OLED 관련 섹터 긍정적인 섹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어느 정도 회복돼 장이 횡보만 해도 이제 이런 HB 솔루션 같은 종목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받기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 아무래도 시가총이 작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리스크가 덜하다. 사실 시가총이 작으면 작을수록 주가가 흔들릴 때 낙폭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 많은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HB 솔루션은 저희가 폴더블 관련주와 함께 묶어서 그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게 좋은지 봐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OLED 쪽의 흐름과 같이 봐야 되는 건지 어디에 조금 더 무게가 더 많이 실리나요? 사실 이제 이런 작은 종목 같은 경우에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일단은 OLED 섹터를 분류하시는 게 맞는데 보통 이제 폴더블 관련주들이 오를 때 후발주자로 갑자기 이제 팍 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런 게 시장의 두각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 번씩 이제 보통 이제 HTS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특징주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저도 이제 HB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포인트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후발주자, 만약에 폴더블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다고 했는데 후발주자로 누가 좋을까? 라고 이제 시장에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굉장히 이제 반짝반짝 뛰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폴더블 대장주들이 한 바퀴 돌면은 그때 이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는 HB 솔루션 저희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유지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함께 공개해 주시죠. 네 이제 아무래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뭐 1경이 넘는다는 공모금액 1경이 넘는다는 이제 뭐 얘기가 들으면서 그 증권 신고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로 이제 사실 어제 주가가 굉장히 네, 관련주들이 많이 태웠고요.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을 한번 다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에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전체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 공모 금액의 이제 거의 대부분이 재투자입니다.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에 오창에 있는 원통형 배터리 공장에 대부분을 투자를 함으로써 어제 관련주들이 일부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거기 추가적으로 홍가리나 기타 외국의 공장에서 증설을 하겠다라는 별도 얘기는 없지만 일단은 그 재투자 M&A 관련 자금으로 쓰이겠다라는 말을 즉 공장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장비주들이 어제 많이 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납품 이력, LG 에너지 솔루션과 납품 이력이나 거래 이력이 있던 기업들이 하나 둘씩 시장에서 나오면서 사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이제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아직도 오늘 하루 정도는 시세 더 분출할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안정적인 상장이 이어진다면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은 이제 LG 엔솔향 좀 수주가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장비주들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을 살펴보자라는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하는데 네. 그럼 어떤 종목인지 한번 공개해 볼까요? 저는 이제 상신 EDP를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창 공장에 있는 원통형 배터리 안에서 이제 거래 내역을 좀 봤습니다. 이제 봤는데 이제 TCC 스틸이랑 상신 EDP 두 가지가 잡히게 됐는데
TCC3 상신 EDP에 납품을 하고요. 그래서 상신 EDP가 가공을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거래 관계가 꽤나 지속이 된 지가 오래됐고 LG 에너지 솔루션 향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포인트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원통이나 각형 배터리 부분 관련해서 부품에 납품을 하고 있고 주 고객사는 사실 삼성 SD 향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향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혹은 앞으로의 좀 상승세가 이어진다면은 긍정적인 효과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다들 사실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제 워낙 워낙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따상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에요. 워낙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단발적으로 시세가 분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 흐름이 이런 대형 IPO가 있는 경우에 연기금이 사실 코스피 200이나 기타 편입 자금을 빨리빨리 일단 매수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흐름이 조금씩 계속 이어질 수,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바로 전 코너에서 사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느 정도 LG 엔솔의 상장이 전반적인 2차 전지 섹터 내에 그런 훈풍을 불러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 게 일단은 비슷한 예로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었을 때 밑에 은행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카카오뱅크가 안정적으로 상장을 해서 그만큼 고평가 시총을 받았으니까 밑에 있던 금융주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유도 좀 설명이 됐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긍정적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은 밑에 있는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에 대한 재평가가 있을 수 있고 그 수주 잔고를 대비로 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보통 계산이 많이 되는데 그 부분이 다 재평가 된다면 그 밑에 있는 소재나 장비주들까지 낙수 효과로 시장에 돈이 더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사실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는 저는 어느 정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일단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 공모했던 일경의 자금이 과연 얼만큼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느냐가 사실 긍정적인 거로 보고 워낙 많이 팔았습니다. 나쁜 기관들이 많이 팔아서 저도 굉장히 속상하긴 한데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키울 수밖에 없는 IPO여서 저는 만약에 마무리가 잘 됐을 경우 이런 중소형 이제 2차 전지주들에 대한 낙수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많은 종목 중에 상신 EDP를 골라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좀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돌파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좋은 거래량이 받침이 되면서 어느 정도 매물대를 강하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 라인 보시면은 일단 매물 소화가 다 됐습니다. 즉 윗매물대가 거의 없다고 보고 일단 19,000원까지는 이제 거의 수급 공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긍정적인 기사가 나올 경우에 정말 확 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의 어제 순매수세가 동반이 되면서 일부 강한 상승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에 공략하는 건 좋은데 사실 한번 꼭 보셔야 되는 게 어제 미국장에서 2차 전지 대형주들이 굉장히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1분만 늦게 사시죠. 1분만 저희는 이제 시초가에 공략해야 되는 코너인데요. 시초까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만 이제 만약에 100%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50대 51분만 좀 늦게 들어서 시초가에 공략 당연히 맞지만 그래도 조금만 늦게 이제 한숨만 돌리시고 이제 매수를 하신다면은 좋을 것 같고 다음 주가 조금 기대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은 시초가 공략은 맞지만 조금만 1분만 늦게 그다음에 목표가로는 19,000원이죠. 여기 윗매물대 이전 직전 단계 를 한번 목표가로 공략을 해보고 손절가로는 16,000원이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61선 이동평균선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상신 EDP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하는 종목인데 진짜 실제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오히려 이제 미장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1분 뒤에 또 매수라는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16,000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